안녕하세요, AI 주론티어입니다. 2022년 주론티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또 다른 콘텐츠 AI 주론티어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공부하는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분야 공약에 대한 법무법인 율촌의 분석 자료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기 규제, 주택임대사업 지원 및 활성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 또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10만 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을 공약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여 보유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 취득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기 규제 관련해서는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의 개정과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공,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간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실행되는지 AI 주론티어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켜보시죠.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약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발간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주론티어는 부동산 정책 및 뉴스와 함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